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오늘은 전신을 개운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 우리 옆구리를 좀 시원하게 늘려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왼발이 오른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양반 다리 해주실 거고요. 왼손은 내 허벅지 옆쪽으로 가볍게 터치, 반대손은 머리 위로 길게 뻗어주실게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한번 끌어내려주시고 후 호흡을 뱉어내며 몸통을 우리 손이 닿아있는 방향 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예요. 이때 몸이 앞쪽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갈비뼈를 조금 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옆구리 사이사이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세 번의 호흡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한번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다리도 한번 바꿔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어깨 끌어내리고 호흡을 뱉어내며 옆구리를 늘려보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갈비뼈를 위로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더 강하게 눌러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며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 자체를 회전하면서 우리 몸통을 회전시켜주는 근육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왼손은 내 몸통 뒤쪽으로 넘겨주신 상태에서 우리 갈비뼈 위쪽으로 몸이 회전되는 느낌을 느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쪽의 어깨는 으쓱 올라오지 않게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려 주실 거고요. 호흡을 하시는 동안에도 관략근을 조여내는 힘을 사용해 주세요. 반대쪽 진행할 때에는 다리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허벅지 바깥쪽을 잡아주신 채 손끝은 내 몸통 뒤쪽으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관절 주변부를 좀 시원하게 풀어 볼 건데 발, 날이 서로 마주된 상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발끝을 잡고 뒤꿈치를 최대한 내 몸통 가까이 붙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한번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내며 배꼽과 뒤꿈치가 가까워질 수 있게끔 상체를 낮춰 보겠습니다. 내가 호흡을 진행하는 동안에 0.1cm라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끔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마시며 위로 몸이 길어지며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옆으로 엎드려서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양손은 어깨 너비 정도로, 두 다리는 내 골반 너비 정도로 위치해 주실 거고요. 발가락은 세워주신 채 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쓰셔도 좋고 발등 자체를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발목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발목을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발가락을 접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는 일직선 정렬, 척추를 위로 길게 늘려주실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갈비뼈를 뒤쪽으로 밀어내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면서 등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실 거고요. 조금 더 등 위에서 누군가가 내 몸을 잡아 끌어내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다시 천천히 고개부터 들어 올려 이번에는 가슴을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닥 쪽으로 눌러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지 않게끔 끌어내린 상태. 손바닥으로 내 몸을 밀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 쪽이 너무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끔 최대한 가슴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배꼽부터 등 뒤로 밀어내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려 시선은 내 무릎 사이를 바라봐 주시고 손바닥으로 몸통을 길게 밀어내 날개뼈 사이가 멀어진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발끝도 눌러내는 힘을 사용해 주실 거고요.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려 가슴을 정면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우리 날개뼈 아랫부분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바르게 세워 제자리 돌아와서 이번에는 한 손 한 손 앞쪽으로 뻗어내 가슴이 바닥으로 엉덩이가 하늘로 마찬가지로 어깨는 끌어내린 상태 조금 더 등을 깊게 늘려볼게요. 이제 몸을 왼쪽으로 움직여서 옆구리 부분까지 조금 더 깊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발끝 눌러내는 힘 유지해 주실 거고요. 자, 반대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발끝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눌러내고 지금 왼쪽 옆구리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 주실게요. 자, 천천히 바르게 돌아와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양손 끝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끔 합장한 자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조금 더 등이 깊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이마는 바닥에 닿지 않고 1cm 정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실게요. 천천히 팔꿈치를 펴내 한 손 한 손 몸통 쪽으로 가져와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등을 풀었으면 이번에는 시원하게 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양반 다리로 앉아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등 뒤로 왼손은 내 옆통수를 잡아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끌어내리고 그대로 지그시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주시면서 오른쪽 목 옆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실 거고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45도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 뒤통수와 옆통수 사이를 잡아 주실게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을 바라보며 몸을 지그시 당겨 주실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는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무겁게 끌어내리면서 목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손은 등 뒤로, 오른손은 내 옆통수를 잡고 왼쪽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무겁게 끌어내려 호흡을 뱉어내며 갸우뚱 목을 옆으로 기울여 주실 거고요.
활력근 조여내는 힘.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오른쪽 45도를 바라봐 주시고 옆통수와 뒤통수 사이를 잡고 겨드랑이 바라보기. 계속해서 왼쪽 팔꿈치는 바닥 쪽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깨를 가볍게 풀어 볼 건데요. 양쪽 어깨를 터치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부터 하나, 부드럽게 회전. 2, 3, 4. 한 번 더. 5. 반대쪽 그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어깨를 부드럽게 관절을 만들어줬으면 어깨 뒤쪽까지 한번 늘려볼 건데요. 오른손을 내 몸통 앞으로, 왼손은 그대로 손을 당겨주실 건데 그런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어깨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호흡 편하게 진행합니다. 자,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왼손을 내 몸통 앞쪽으로, 오른손은 그 손을 가볍게 당겨 주신 채 왼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주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전신을 골고루 풀어주는 스트레칭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거에 이어서 2탄, 3탄도 전신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 제가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